1998년 11월 1일 주일설교로서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 본문 중심으로 제목에는 초대교회란 시리즈로 오늘은 두 번째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상열 목사님입니다. 많은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마지막 47절 말씀까지 봉독을 하겠습니다. 42절입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 분위기에 따라서 개인의 분위기가 그리고 가정의 분위기까지 달라지는 것을 우리는 종종 경험을 해왔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을 한다면 우리 영혼이 편해야 우리 육도 편하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말도 됩니다. 지난주일에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초대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었던 원인을 우리 찾아보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는 좋은 가르침이 있었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는 좋은 성도들이 그 좋은 가르침을 잘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가르침을 받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냥 평범한 보통 사람들이 아니었고 베드로와 사도들이 설교를 듣고 어찌할까 하면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그러한 귀한 경험들을 가지고 있었던 그들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회개의 경험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체험이 있는 신앙하고 체험이 없는 신앙하고는 여러 가지 면에서 차이가 있는 것을 우리들이 종종 보아왔습니다. 체험이 있는 사람들이 사실 말씀의 가르침을 더 잘 받는 그런 경우를 우리는 잘 압니다. 43절 말씀과 같이 또 많은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는데 그 이유는 교회가 아직 조직되지 않았고 질서가 세워지지 않았고 원칙이 세워지지 않았고 그리고 성경이 완성되기는 훨씬 전이었기 때문에 교회의 질서를 세우고 사도들의 권위를 세워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직접 나타나심으로 이적과 기사로서 초대교회를 치리에 가셨다 하는 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다가 교회의 질서와 조직이 갖춰지고 일곱 집사님들이 세워지면서부터 이런 표적과 기사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지금은 기록된 완전한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을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것과 같은 그런 특별한 기사와 이적은 거의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계속해서 초대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그 원인들을 오늘 44절 이하의 말씀에서 몇 군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었던 좋은 공동체가 될 수 있었던 또 다른 원인을 여기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의 그 이면에는 그 다른 그런 의미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기에 포함이 될 수 없다는 그런
이면도 있음을 우리들이 이제 보게 됩니다. 물론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라고 해서 거기에 교회에 들어온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믿음의 고백이 있었다고는 우리가 보기가 어렵죠.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믿는 사람들이 하나의 좋은 공동체를 이루었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전제를 하고 이 믿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를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나는 믿는 사람이다. 자, 그렇다면 무엇을 믿습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믿는 사람이라고 자칭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 그러면 여러분이 믿음의 대상이 무엇이냐, 무엇을 믿느냐는, 여러분의 믿음이 정말 구체적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을 확실히 정리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자, 그러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믿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면 베드로의 설교 중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복음의 중심이죠. 우리 기독교의 본질을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자, 이것에 대한 분명한 자기 믿음의 고백이 있는 사람을 가르쳐서 우리는 믿는 사람이라 이렇게 구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있으면 믿는 사람이고 이런 고백이 아직도 부족하다 하면은 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믿는 사람의 범주에는 우리가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음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과연 우리가 말하는 그 믿음이 무엇이냐? 우리가 믿음에 대한 분명한 정의가 있어야만 우리의 믿음을 정리를 할 수가 있을 줄 압니다. 믿음은 주관적인 믿음이 있고 객관적인 믿음이 있죠. 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스스로 내가 무엇을 믿고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것을 가르쳐서 우리는 주관적인 믿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내가 말씀을 믿는다 하는 그런 단계까지는 우리들에게 별로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객관적인 믿음 있죠. 내가 믿고 있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것,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것이 내 삶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내 생활 속에 나타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 오늘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을 상당히 그 주관적인 선에서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내가 예를 들어서 누굴 사랑한다, 내가 아무개를 사랑한다, 내가 내 남편을 사랑한다,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한다, 여러분 이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입니다. 누구나 그렇게 말할 수 있고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내 이웃을, 내 형제를, 내 자매를 내가 사랑하고 있다면 그것이 내 삶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사랑의 증거로 나타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 사랑은 아무 의미가 없는 사랑이죠. 내가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형제를, 내 이웃을, 더 나아가서 내 주님을 내가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가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으면 여러분 그것은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런 것들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이 주관적인 믿음과 객관적인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거 주관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이 선에서 끝나고 이 선에서 만족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증거가 내 삶 속에 무엇으로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안 되면 그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별로 의미가 없는 거죠. 한 가지 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우리 속담에 그런 말 있죠.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다는 거죠. 부뚜막에 소금이 있는 그 상태를 우리는 주관적인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하고 하는 그런 고백과 똑같은 거죠. 그것은 부뚜막에 소금이 그냥 있는 상태예요. 이것을 소금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바로 내가 그 소금을 집어가지고
음식에다 넣어서 간을 맞추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음식에 넣어서 그 음식이 간을 맞추지 않는 한 부뚜막에 놓여있는 소금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소금의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그 주관적인 믿음을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객관화시킬 때, 구체적으로 우리들이 그것을 증거하며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두 가지를 우리는 구분을 해야 된다. 그러면 주관적인 믿음이 필요 없습니까? 아니죠. 그게 필요합니다. 그것이 있어야만 그 다음에 그것이 우리 삶 속에 객관적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뚜막에 소금이 있어야만 그 소금을 우리 음식에 집어넣을 수 있는 것과 똑같은 거죠.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 이 부분을 좀 정리를 구체적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것은 다 주관적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구원의 확신이라는 말을 우리 많이 합니다. 그렇죠? 구원의 확신. 여러분, 이것도 주관적이에요. 구원의 확신, 이것도 주관적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갖는다는 거 중요합니다만은, 그러나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면 그 구원에 합당한 열매가 내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 내가 입으로 고백한다고 해서 구원의 확신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내가 구원의 확신, 내가 구원을 받은 백성이라고 하면은 구원을 받은 백성다운 삶이 바로 그 열매가 내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날 수 있어야 된다. 그게 구원의 확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다 보면 구원의 확신이라는 말을 많이 하지만 이것이 우리 삶을 통해서 객관화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말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필요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 주관적인 상태의 믿음이 아니라 그 우리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객관적인 상태죠. 우리 믿음의 열매를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직접 나타내 볼 수 있는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믿음의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그들은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자기들이 믿고 있는 그 믿음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구체적으로 증거해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믿음은 나 혼자 좋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은 나 혼자 좋은 게 아니고 내가 혼자 믿는다고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것이 온전한 믿음은 아니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타난 대로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고 기도하고 사랑하고 마음을 합하여 모기를 힘쓰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그 믿는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이런 여러 가지 방면에서 내 삶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나타날 때 그것이 가치 있는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내 마음속에 내 머릿속에만 있는 믿음은 의미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내 아내를 사랑한다, 내가 아무리 내 남편을 사랑한다고 말을 수백 번 수천 번 한다고 해도 그게 뭐가 의미가 있습니까? 한번 그를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 도와주고 내가 그를 위해서 사랑하는 것을 한번 보여주는 것만 못하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 믿음의 관계도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믿음과 행함은 하나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좀 그 단점이라 그럴까요? 그게 하나 있습니다. 그 결과 위주죠. 이 믿음과 생활하고를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러나 믿는다고 하는 것 말 속에는 행함이라는 말이 같이 들어 있습니다. 믿음은 곧 행함이고 행함이 곧 믿음이에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말합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르쳐 죽은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르쳐서 죽은 믿음이라고 말하죠. 이것은 바로 믿음과 행함은 하나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우리들이 이해를 해야 합니다. 44절에 이렇게 구체적인 체험을 하고 고백한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모일 수 있고 또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함께 모일 때 진정한 공동체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런 사람,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한, 이런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야만 그게 진정한 공동체가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그런 관점에서 이해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모였다고 해서 다 공동체는 아니죠. 우리가 이렇게 모여있다고 해서 공동체가 될 수는 없습니다. 몸과 생각과 마음과 감정과 믿음이 함께 모일 때, 그것이 하나가 될 때 거기 진정한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라드 대학 가면 여러분 얼마나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가 아닙니까? 그렇죠?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학이죠. 그 하버드 대학에 내가 입학원서를 냈다고 해서 하버드 대학교 학생이 되는 건 아닙니다. 이게 주관적인 상태야. 그 전에 한국에 그런 학생이 있었다 그래요. 고등학교 3학년 학생. 이 학생이 뭐 서울대학교 갈 실력이 전혀 안 됩니다. 그냥 그 옛날인 예비고사 그랬지 않습니까? 예비고사도 겨우 붙을까 말까 하는 학생이 그걸 겨우 턱걸이에서 붙고서는 어차피 대학 갈 형편도 안 되고 대학 갈 실력도 안 되니까 이 친구가 서울대 법대다 원서를 냈는데 내놓고서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아, 나 서울대 봤다 떨어졌다 이렇게 말해. 나 서울대 봤다 떨어졌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서울대 봤다 떨어진 게. 서울대 지원했다 떨어진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죠. 하버드 대학에 내가 원서를 입학 원서를 냈다고 해서 그 하버드 대학교 학생이 되는 건 아닙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그 최저 커트라인을 그걸 넘어서서 일단 입학이 돼야만 하버드 대학교 학생이 되는 거죠.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좀 전에 말씀드린 내가 믿는다 해가지고 다 믿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이 커트라인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넘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본문에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우리들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씀에 대한 여러분의 분명한 이해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신앙의 공동체가 될 때 물건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들이 필요에 따라 나누어 줄 수가 있다. 여기서 우리들이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예루살렘 교회가요, 공산주의의 모델이 된다는 겁니다. 공산주의라고 하는 그 조직, 그 체제가요, 바로 오늘 성경 본문에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공산주의를 만든 사람을 우리가 칼막스라고 하잖아요. 칼막스가 유대인이었고 그가 어려서 신앙교육을 받았고 주일학교 교육을 받았고 성경을 우리보다 더 잘 알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원리를 공산사회, 공산주의 사회에 대한 그 원리를 오늘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에서 사도행전 2장에서 빼내고 있다는 거예요. 공산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게 뭡니까? 개인 소유는 다 없애고 모두가 다 똑같이 일하고 모두가 다 같이 공유하고, 그러니까 글자 그대로 공산 아닙니까? 공동으로 생산해서 공동으로 쓸고 공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해방이 되고 북한의 공산주의 정권이 들어서면서 그 공산주의자들이 토지, 집 뭐 이런 거 다 몰수해 가지 않습니까? 다 빼앗아 갔죠. 다 빼앗아 갖고 그 공산당 그들이 이제 관리를 하고 철저하게 평등한 사회를 만든다. 이게 그들이 주장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 특히 공산주의 경험이 없는 이 젊은 사람들이요, 공산주의는 평등한 사회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건 대단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공산주의는 평등한 사회가 전혀 아닙니다. 그건 철저한 계급 사회입니다. 그 계급 사회가요, 계급적인 이 조직이요, 우리 자본주의 국가보다 훨씬 더 심합니다. 그 높은 사람들은 얼마나 호화롭게 잘 사는지 몰라요. 지금도요. 지금도 여러분, 북한 지금 많이 굶어 죽고 이런다고 하지만은요, 이제 다음 주에 우리 박세록 장례 모시면은 그 아주 생생한 것을 여러분 들으실 겁니다. 북한 지금 저렇게 굶어 죽는다고 하지만요, 그 위에 사람들, 특권층들은요, 여러분, 얼마나 호화롭게 잘 사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 사회가 계급이 없는 평등사회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공산주의가 뭔지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입니다. 공산주의는 철저한 계급사회입니다. 그죠? 자, 원리는 같아도 실제가 다르다는 거죠. 공산주의는 어떻습니까? 강요에 의해서죠. 힘에 의해서, 권력에 의해서, 총칼에 의해서 강제로 하나가 된 것이고, 그죠? 초대교회 때는 뭡니까? 성령에 의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하나가 된 겁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원리는 똑같지만 실제, 현실적인 그런 문제가 달랐다고 하는 겁니다. 누구의 강요나 분위기 때문이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가 자기 의사에 따라서 자발적으로 그 공동체에 참여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런 것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죠.
46절을 봅니다. 4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며. 여기서 우리가 이것을 스스로 구분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날마다, 그 다음에 마음을 같이하여, 그 다음에 성전에 모였다는 거예요. 어쩌다 생각이 나면이 아니고 형편이 되면도 아니었죠. 날마다 모였다는 거예요. 날마다 모여서 몇 시간을 성전에 모여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들은 날마다 모이는 것이 그들이 삶의 하나의 일과였다는 거예요. 날마다 모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마음을 같이하여 우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10명이 모여 있어도 10그룹이 될 수 있고 100명이 모여 있어도 한 그룹이 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이 모여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모인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이 하나로 합쳐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마음이 하나로 합쳐지지 않으면 일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어떤 목적에 대한 우리 생각이나 뜻이나 감정이나 방법까지도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하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그들의 의견이 나누어지면 안 되는 거죠. 그들의 생각이나 목적이나 방법이나 뜻이나 이 모든 것까지 하나가 될 수 있을 때 그것이 바로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게 되면 말씀드린 대로 10명이 모여있어서 10그룹이 될 수도 있고 100명이 모여있어도 한 그룹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많은 사람이 모여있지만 그들은 한 그룹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목적도, 그들의 생각도, 그들의 뜻도, 그들의 방법도, 그들의 모든 것도 진정으로 하나가 될 수 있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마음을 같이 하지 않은 상태에서 모이기 때문에 거기서 문제가 일어납니다. 사람이 많이 모였다고 해서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적게 모여도 문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이 숫자에 상관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하나가 됐느냐 되지 않았느냐 하는 그것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첫째,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하는, 내가 하는, 내가 원하는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일인가?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 생각할 것이 있죠. 내 생각에도 완전치 못함이 있을 수 있다는 것. 내 생각도 완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 이걸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이 자꾸 큰 소리하고 주장을 하죠. 내 생각도 잘못될 수 있다는 거예요. 상대방의 생각이 내 생각보다 맞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너그러운 넉넉한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 조직에서 결정된 것은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이라 할지라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조직에서 가끔 보면, 조직 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사람 있죠. 자기가 뭐 의견을 냈는데 안 되면, 아, 난 안 해, 당신들끼리 마음대로 해, 이러면서 전혀 협조 안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하나님 보실 때도 선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안 되는 교회가 시끄러운 겁니다. 자, 46절 하반절에 봅니다. 지금까지는 교회 생활에 대해서 가르쳐주었고 46절 하반절부터는 가정생활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교회 생활은 공동체 중심의 삶이었고 가정생활은 기쁨과 감사의 삶이었죠.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각자의 가정을 여러분 작은 교회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정을 작은 교회라고 생각해요. 작은 제2의 믿음교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라면, 그럼 우리 가정이 얼마나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충만한 가정이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목적도 오늘 본문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거기에 찬양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작은 교회로서의 그런 모든 것들이 갖추어져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가정을 세워주신 목적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 다음에 47절을 봅니다. 47절에 이런 말씀이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어떤 생활입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회생활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회생활은 예수 믿지 않는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자기하고 인간관계가 있는 한두 사람에게 칭송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에게도 다 칭찬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회생활. 참 어렵죠. 어렵지만 우리가 해야 되지 않나. 우리 사회생활도 이러한 생활이 돼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삶은 개인생활에 있어서는 말씀의 가르침을 잘 받고 기도에 전혀 힘쓴 생활이었고, 그 다음에 그들이 교회 생활은 믿음 안에서 다 하나가 되어 모든 소유를 팔아 함께 나누는 공동체의 삶을 살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삶이었고, 그들이 가정생활은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미하는 삶이었고, 그들이 사회생활은 온 백성에게 칭찬을 받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말입니다. 개인과 교회와 가정과 사회생활이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었던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47절을 봅니다. 47절을 보면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게 무슨 뜻입니까? 주께서 예루살렘 교회에 부흥의 축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부흥하면은 우리 모두가 원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원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부흥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부흥에 대한 부분을 한번 확실하게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부흥은 질적인 부흥과 양적인 부흥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야죠. 그런데 우리 한번 여러분 한번 솔직히 생각해보세요. 지금 교회가 부흥되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어떤 것이 떠오릅니까? 숫자가 많아졌다는 것이 먼저 떠오르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공통적인 결과주의에 익숙해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한국 부모들도 좋은 대학 가라고 하는, 좋은 대학 가라.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라. 이거보다는 좋은 대학 가라. 이런 쪽으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사고가, 부모들이 사고가 많이 진행되고 있는 것도 결과 위주의 삶을 산 우리들이 한 단면입니다. 그러나 부흥은 양적인 부흥만, 숫자적인 부흥만이 부흥이 아니라는 거죠. 질적인 부흥하고 양적인 부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어떤 것을 먼저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에는 성경에서는 어떤 부흥을 먼저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성경에는 질적인 부흥을 먼저 말합니다. 성경의 원리에 충실해야 합니다. 예수님 당시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몇천 몇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십자가 앞에서는 다 흩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으로 나오면서 사도행전의 1장에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 시작될 때 모인 사람들이 몇 명입니까? 120명입니다. 120명으로부터 시작된 그들이 사역이, 이 교회 사역이 오늘 전 세계 복음 역사를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몇천 명, 몇만 명씩 따라다녔지만 그들이 십자가 앞에서는 다 흩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를 통해서 새로 시작된 예루살렘 교회는 120여 명이 모여가지고 시작했는데 오늘 이 복음 역사가 전 세계를 지금 주장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성경적인 원리를 우리가 무시해버리면 안 돼.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실은 부흥은 주님의 주권적인 사역이라고 하는 거죠. 신앙생활에 가는 과정에서 우리의 부분과 주님의 부분을 우리가 분명히 구별해야 합니다. 주님이 해야 될 부분까지 우리가 넘어서 버리면 안 되죠. 이게 참 어렵습니다. 신앙생활하다가 이 부분은 우리가 할 부분은 우리가 감당하고 주님의 부분은 주님께 맡기고 기다리는 그런 신앙생활의 지혜로움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봉사하고 섬기고 전도하고 이 모든 것들은 우리 사명이에요. 그러나 이런 것 최선을 다하고 거기에 대한 결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대로 감사하자는 것, 이게 성경적인 원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의 부흥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려는 큰 뜻을 가지고 우리가 최선을 다하자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강조합니다만 누가 뭐래도 우리는 성경적인 원리에 충실해 보자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 믿음도 자라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도 커져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개인, 가정, 교회, 사회, 생활이 조화를 이룰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결과라 주시는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 먼저 정리를 해야 합니다.
내가 교회를 부흥시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열심히 충성하면 교회가 부흥되겠지, 내가 열심히 전도하면 교회가 부흥되겠지, 물론 될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것은 순서를 바꾼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위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이 내게 이 시간도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는 그것에 우리가 감격해서 우리 삶을 충실하게 감당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거기에 결과를 주시는 것이 바로 부흥이라고 하는 축복입니다. 우리가 이 순서를 바꾸지 말자는 거예요. 오늘 47절에서 우리들에게 분명히 주고 있는 것이 그거 아닙니까?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백성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우리가 한번 이 원리대로 해보자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 같이 우리들이 우리 삶의 최선을 다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대로 우리가 감사하자는 거예요. 열심히 사랑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이런 것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무한한 은혜에 감사함으로 해보자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그런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이 내게 그런 구속의 감격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한다는 게 지금 하나님 앞에서 볼 때도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좀 너무 이기적은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 안 되십니까? 내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내가 한다? 우리는 좀 눈을 크게 열어서 그걸 좀 넘어서자는 겁니다. 내 교회를 부흥시키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나라를 확장시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은혜에 자발적으로 감사하는 뜻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자는 거죠.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가르침을 받은 성도들은 체험을 가지고 있었던 성도들이었고 그들이 그 삶은 너무도 아름다우면서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조화로운 삶을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러한 그들의 삶에 최선이 있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를 질적으로 양적으로 키워주셨음을 우리 사도행전 전체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이제 사도행전에서 교회가 어떻게 성장되어졌는 것을 한번 쭉 불러드립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에 보면은 모여서 기도에 전혀 힘썼던 무리가 한 120명쯤 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0명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2장 41절에 내려가 보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제자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랬습니다. 120명이 3천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47절에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양적으로 키와 급수적으로 드러난 그런 모습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4장 4절에 내려가 보면은 말씀을 들은 사람들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여자는 빼놓고 남자만 5천명으로 증가했다는 말입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다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했습니다. 여기서 허다함 이게 얼마나 될까요? 엄청나게 많은 숫자겠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 9장 31절에 보면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유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더라. 예루살렘 교회 한 교회 120명으로 시작됐던 이 교회의 역사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성도들이 늘어났을 뿐만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한 교회가 시작이 되었는데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에까지 교회가 퍼졌다고 하는 겁니다. 이 성령의 역사죠. 그럼 이런 것들이 어디서 왔습니까? 이 120여 명이 모여서 오늘 본문과 같은 그런 정말 뜨거운 진실한 공동체를 이루었을 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결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잠언 25장 13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한다. 얼음 냉수 같아서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우리는 최선을 다하십시다.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가르침을 받고요 열심히 교제하고 열심히 사랑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그러나 이것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되게 하자는 겁니다. 어떤 다른 것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역사가 너무 감사하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거를 하지 아니하면 견딜 수 없는 그런 심정으로 복음을 영혼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십자가를 사랑하는 그런 심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자는 말입니다. 우리 믿음교회가 제2의 예루살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과 같이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도 훌륭한 인정받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믿음교회를 핏값으로 세워주시고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셨음 인하여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지나간 이제 여러 해 동안 여러 날 동안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한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입이 만개가 있다 한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어떻게 다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는 너무나 너무나 큰 것을 우리들이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부터는 하나님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감당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와 그 교회의 성도들과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저희들이 삶을 인도하여 주셨는데 앞으로도 성령께서 더욱더 우리들이 삶을 주장하셔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그리고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과 정말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이 충성된 일꾼들로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감격이 너무나 감사해서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함으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큰 축복을 주시는 것을 우리들이 직접 체험하며 증거할 수 있는 복된 삶이 우리 믿음교회와 믿음교회 속한 모든 성도들이 삶을 통해서 날마다 날마다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